직선을 평면 위로 정사각형을 시킨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 입체로 어떻게 가로지르는 이런 직선 L이 있다 치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점을 정사각형을 시키면 여기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이 정사각형의 직선식을 L다시라고 하면, 우리 그 L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또 L 써야 되겠다. L의 x-a, m의 y-b, c의 z-a. 이게 일반적인 직선식이잖아. 얘를 정사각형을 시키면 이런 이 직선에서 x, y 관계식은 여기 위에서 쳐다보면 얘로 보이잖아. 맞죠? 그러면 이 직선의 식은 이 부분하고는 똑같아야 되는 거겠죠? 얘가 이 L' 직선식이 되겠죠. 위에서 쳐다보면 이런 XY 관계나 이런 XY가 같을 테니까. 여기까지는 이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정사형이 역으로 XY 관계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L'라는 친구를, y는 x, 2로 묶어볼까? 2에 x의 마이너스의 1은 여기 y를 넘기면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겠죠. 그럼 2를 넘기면 여기 밑에다가 2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L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야 라고 생각해 줄수 있잖아. 그러면 직선 L을 식을 다시 적어보면 얘가 1분의 x-1에 마이너스 2의 y에, 여기가 1, 0, 0 지난다 했으니까 여기에 1, 0이니까 z 분자에는 그냥 z만 적으면 되고, 이쪽 방향은 모르죠. 모르니까 여기는 k 이렇게 한번 두어볼게요. 그래서 직선이 이렇게 생겼겠다라고. 그럼 여기 가에 대한 힌트는 됐고, L이랑 그러면 이제 이 직선 평면에서 얘는 XY 평면, 자, Z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직선 L이 어디 있을 텐데, L을 여기 원점 지나도록 좀 땡겨와 볼게요. 원래는 L이 뭐 이런 정도로 있다라고 하면, 이 L을 땡기면 요렇게 각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 자, 여기가 4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말은 XY 평면하고도 4분의 파이겠죠. 그러면 이쪽에서 방향 베타에서 아무 점 잡기는 요뭐 상관없으니까 뭐 t 이런 거 하지 말고 방향 베타 한번 생각해 볼까? 원점으로 데리고 왔다면 이 방향 베타의 끝점은 뭐가 되겠다? 여기에서 1 마이너스 2의 k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베타랑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베타에 대해서 정사각형을 내리게 되면 정사각형 좌표는 1의 마이너스 2의 0이라고 볼수 있잖아. 그러면 이 45, 4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말은 직선이랑 XY 평면상으로의 그 정사형이랑 얘가 4분의 파이라는 거겠죠. 직선하고 평면의 각은 여기 수선 내린 90도 되는 이전까지 이 각으로 볼 테니까. 여기까지는 이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점이랑, 이 벡터랑 이 벡터가 이루는 각이 4분의 파이가 되도록 K를 결정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도 바로 적어도 되겠다. 코사인 찾아봅시다. 코사인 4분의 파이는 얘를 절대값 하면 루트 5 더하기 k제곱, 얘는 루트 5죠. 그 다음에 1이랑 1 하면 1 되고 2 되고 5 되죠. 그냥 절대값에서 5가 되겠다. 여기가 루트 2분의 1이고, 약분하고 제곱합시다. 얘 약분하면 얘 루트 5가 되고, 이제 이 식을 제곱을 하게 되면 5 더하기 k의 제곱에 5는 2분의 1, 올라가면 10 되고 k 제곱이 5죠. 그럼 k가 뿔마 루트 5인데,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를 여기서는 아직 잘 모르잖아. 근데 왠지 여기 P점에 Z좌표 양수에 대해 얘가 좀 뭔가 살짝 걸리잖아. P가 뭐죠? 직선 L이 YZ평면과 만나는, YZ는 식이 X는 0이죠. 그럼 X0을 저기 직선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여기 있죠? 여기서 다시 이어서 해볼게요. 저기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전 P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여기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넘어가면 2.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K. P점에 Z좌표가 양수가 되려 그러면 K는 마이너스 루트 5란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 적어보면 그럼 뭐 다시 적을 건 아니라 K를 저기에 대입을 해야, 아니 그냥 적읍시다. 그럼 요렇다 치고 0이랑 2랑 루트 5다.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X축 방향으로 A는 1만큼 가 있고, 그 다음에 Y 방향으로 2, 루트 5만큼 가 있고, 여기는 전 P가 되고요. 얘는 A가 되고. OAP 같은 경우에, 뭐, 그림이 애매해지네. 같은 그림인데 여기를 좀 옆으로 눕혀서 그릴게요. 자, 얘가 A가 되고 A는 좌표 1입니다. OA랑 P랑 이런 형태로 도형이 생기잖아. 맞죠? 그럼 여기를 밑변으로 보면 높이는 여기서 수선 내리고 여기서 수선 내리면 여기가 90도가 되니까 여기서까지도 여기도 90도죠. 그럼 여기서까지 길이 구하면 되잖아. 얘가 2가 되고 그러면 여기가 3, 3이랑 여기서까지 길이는 1이랑 그래서 넓이 구해보면